안녕하세요. 스타디쉬입니다. 서혜진 PD가 만든 또 하나의 화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 가왕이 단 2회 방송만에 최고 시청률 9.8%를 찍으면서 10%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화제의 인물 탑8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유진 씨의 노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트롯 가수 주미 씨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주미 씨의 노래는 조회수 면에서는 탑5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녹화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고 그녀의 무대를 보고 많은 시청자들도 눈물을 함께 흘렸다고 합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었죠. 주미 씨 방송을 보고 정말 거의 대상 통곡하다시피 노래를 들었는데 어떤 게 제일 가슴 아팠냐면 주미 씨가 TV조선의 미스트롯에 나왔던 가수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욕망의 트롯을 좀 불렀어요. 노래 실력이 그때도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좀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떨어졌죠. 그래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거든요, 주미 씨가.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활동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와, 정말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돈을 막 이마에 붙이고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트롯 가수 박서진 씨 있죠, 박서진 씨. 박서진 씨가 이제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로 유명 가수인데 품바 공연단과 같이 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허리춤에 돈을 꽂고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박서진 씨만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미 씨가 그렇게 막 이마에 돈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특히 여자잖아요. 여자라면 아무래도 좀 부끄럼도 많고 여자는 아직까지는 남자보다는 조금 그렇게 뻔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연약한 심성의 여자가 자꾸 목이 메는데 그런 모습으로 노래를 하는 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현역의 아픔을 같이 겪고 있는 가수들에게 바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렀거든요. 꿈은 내 것이로 돼 세상 내 것이 아닌 걸. 부끄러움이나 자존심을 다 내던져버리고 관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는 주미 씨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미 씨가 노래할 때 엄청 운 가수가 또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박혜신 씨였습니다. 박혜신 씨가 노래하기 전에 과거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박혜신 씨 또한 몸에 뭐 돈을 붙이고 하진 않았지만 주미 씨 못지않더라고요. 비 오는 날 공연을 하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다 맞아가면서 또 맨발로 진흙탕, 진흙바닥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열정적이고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노래를 들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실력자다. 단 한 소절을 불렀을 뿐인데도 와 진짜 뭔가 내공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마른 장미처럼 기다리는다. 그래서 박혜신 씨가 28버튼으로 30버튼이 만점인데 딱 두 명 빼고는 28버튼을 받았으니까 거의 만점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죠. 또 화제가 되었던 인물은 한봄 씨인데 현재 임신 9개월째래요. 임신 10개월째 아이를 낳잖아요. 10개월 때 애를 낳는데 임신 9개월째면 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상태고 곧 내일모레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도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뱃속의 아이와 듀엣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임신했다고 하면 행사가 안 들어올까봐 그동안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12월 초에 출산 예정인데 아기를 낳고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행사가 안 들어올까봐 임신 막달인데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행사를 뛰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나. 우울함만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둘이 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둘이 씨는
원래 걸그룹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트로트로 전환을 했는데, 원래 그 공주 컨셉으로 내는 곡마다 공주풍의 그런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트로트 공주라는 별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공주가 이번에 일을 했죠. 드럼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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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볼 때 잘해, 너만 바라볼 때. 정말 다들 그냥 입을 떡 벌릴 정도로 너무너무 잘했는데, 특히 그 드럼을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드럼이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악기고, 그리고 엇박으로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건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드럼을 치면서도 이 정도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트롯 아티스트의 길을 열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너무 좋았고요. 와, 저는 정말 드럼을 치면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좀 이렇게 올려야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트롯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럼을 치면서도 그런 느낌을 줬거든요. 감정까지 이렇게 흔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분의 아주 화제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복면 가수였어요. 마스크걸. 마스크걸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녹화를 한 날짜가 10월 23일이라고 했죠? 10월 23일 날이 녹화를 했는데 이 현역 가왕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걸이 10월 23일 이 녹화 당일날 트롯 앨범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 트롯 앨범을 발매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이 누구인지 화자라고 합니다. 화자. 전의 이름은 한아. 와, 그 몸매가 똑같고 얼굴도 엄청 예뻐요. 저는 특히 이런 감성을 좋아하는데요. 그 사회참미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주 옛날 정통 트롯. 사람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서 신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이런 노래가 저는 너무 좋은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옛날 가수가 마치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몸매가 사람이 손으로 빗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마스크를 딱 쓰고 이제 노래를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자, 제가 또 이제 인상 깊게 본 분이 조정민 씨인데요. 조정민 씨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안 나왔어요. 13점밖에 안 나왔는데, 보통 지금 상위급으로 아주 잘한다고 하는 가수들은 25점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정민 씨는 13점밖에 안 나왔는데, 아,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현역 가수들이 전부 일어나서 다 춤을 췄거든요. 그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는 것은 이거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그것만으로도 인정 버튼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현역 가수들이 안타깝게도 일어나서 춤추고 막 이렇게 노느라고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버튼밖에 안 나왔고, 결과가 나오니까 마이진 씨가 화를 내면서, 아, 그러니까 버튼 누르고 노래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리고 조정민 씨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했는데요. 6월 달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다고 해요.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 사실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노래를 못 부르면 어떡하나 엄청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목소리가 나와서 겨우 3개월여 만에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였어요. 그 무대가. 그 얘기를 듣고 다들 깜짝 놀랬고,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이지혜 씨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는 동정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 조금 더 인정 버튼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노래 다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밝혔단 말이죠. 그만큼 이지혜 씨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이지혜 씨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성정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김다연 씨. 김다연 씨는 현역 가왕 첫 방송 이후 최고 조회수를 자랑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쟁쟁한 현역 가수들을 모두 떨치고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에요. 노래는 또 말을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가수 린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수 린. 이분은 사실은 트롯 가수가 아니잖아요. 린 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OST 명곡을 남긴 발라드의 여왕이에요. 그런 그녀가 보여준 트롯의 맛은 매우 새로웠습니다. R&B 트롯 같다는 평도 있었고 윤명선 작곡가는 이 무대는 페이크다. 그녀는 이보다 최소 3배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일부러 다 보여주지 않았다며 앞으로의 무대를 더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사랑이 약속하더라. 마지막 화제의 인물은 전유진 씨인데요. 노래 실력은 나무랄 바가 없었지만 21 버튼이라는 다소 평이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역 가수들의 자체 평가에서 상위권 가수들은 거의 25 버튼 이상을 받았거든요. 노래가 끝난 후 김양이라는 방가희 씨에 이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왕고참 선배 가수가 선곡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어린 나이에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른스러운 곡이라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심사위원이나 선배 현역 가수들도 일부 동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현빈 씨는 트롯이 원래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냐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저는 엄마의 입장으로 전유진 씨를 봤을 때는 아직 너무나 맑고 순수한 소녀라 좀 더 이 모습 그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런 바람과 달리 전유진 씨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인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유진 씨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유진 씨가 이 노래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너무나 잘 표현했고 다소 평이한 점수가 나온 것은 이런 전유진 씨에 대한 현역 가수들의 강력한 경계심과 질투도 한몫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